5시 이렇게 100, 이거 방석 한번 살짝 내려주시겠어요? 네, 순백의 천사. 당황하셨나요? 희진님, 네. 이게 저랑 뭘 하실 거면 네. 사전에 얘기를 미리 우리 해주세요. 청담소에 상담 천사 정다솔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있죠. 네. 상담 천사가 한 명 더 있어요. 네. 누구냐고요? 과연 누굴까요? 주현우 씨. 저는 악마 이미진입니다. 지옥 끝까지 찾아가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청담소입니다. 어떤 고민이 들고 와도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을 들고 와도 다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오늘의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20대 남자입니다. 전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 이제 반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다른 연애를 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첫 연애의 설렘을 못 느껴 고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을 더 좋아하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아서 이게 맞나 싶습니다. 지금 여자친구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경험이 처음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 맞아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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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습니다. 갑자기요? 네. 뭐가 안 맞아요? 누구랑 누구랑? 그 미안해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맞아요. 연애라는 네. 관계는 미안한 감정으로 갖고 가면 안 돼요. 네, 미안해서 만나는 개인식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아 그럴 수 있어요. 그 다른 사람으로 있는 거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도 생각하고 되게 빠른 방법이에요. 저는 그렇게 빠른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좋은 사람으로 있는 게 그 좋은 사람과 진짜 좋은 시간을 만들어 가면서 그 사람을 사랑해서 만나야지. 그 미안한 마음과 동정으로 만나가면서 잊어가는 것은 조금 좋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저는 그 전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조금 상실감과 아픔이 컸을 텐데 그러면 사람이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 흐려진 상태에서 본인에게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만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더 미안한 감정이 드는 건 아닌가. 그 전 여자친구가 더 생각이 나는 건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조금 드네요. 물론 그렇게 옆에 있어주는 분은 정말 고마운 분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전 여자친구와의 그런 거를 그렇게 헤어짐을 지금 이분이 나를 이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나아지고 있는 거니까 물론 전 여자친구가 생각이 날 수 있어요. 근데 나아지고 있는 거니까 고마운 분이에요. 진짜 고마운 분이고 진짜 나중에 되면은 못 잊을 거예요. 그렇게 고마운 사람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마운 분이지만 그렇게 미안함으로 만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맞아요. 네. 인간적으로 고마울 수는 있지만 그게 또 사랑하고는 별개의 감정이잖아요. 네. 아무리 그래도 이게 네. 이게 저 같아도 이게 정말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 있더라도 이성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절대로 미안한 감정으로만 관계를 지속하다가는 앞으로 더 미안해질 거예요. 그래서 좀 그분이 상처를 받으실 걸 감안하시더라도 하루빨리 좀 최대한 상처를 받지 않게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맞아요. 더 늦게 끌수록 더 깊은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약간 미안함을 숨기고 그냥 지내본 적 있어요? 뭔가 미안한데 그냥 말 안 하고 친구끼리. 숨기고 친구끼리 네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더 풀리질 않더라고. 오히려 더 꼬이는 느낌이라서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난 너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게 친구 사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상처를 받더라도 이해해 주는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가 연애는 잘 모르지만 더 늦기 전에 미리 솔직하게 털어놓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진 씨는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만나보거나 뭐 만약 만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미안하죠. 너무 미안해서 오래 못 만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순간 그 미안함이 터져 나와서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 만나는 게 힘들고 그
처음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할 수 있을 줄 알고 만나는, 이분도 그랬잖아요. 좋아할 수 있을 줄 알고 만났는데 아닌 거지. 그냥 그렇게 그게 아니었던 거. 좋아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만났는데 좋아할 수 없었고 그 전 사람이 계속 생각나고 그러다 보면 다시 미안하고, 근데 내가 이 전 사람은 날 다시 만날 생각이 없고 그러면은 이제 계속 미안함이 더 커지고 이 사람의 안 좋은 모습만 자꾸 보이게 되고 어느 순간 그 미안함이 스스로에 대한 원망도 되고 내가 왜 이러고 살지? 막 이런 생각이 되면서 나의 자존감도 깎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고마움과 미안함을 가지고 그냥 그만 만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두 분의 의견이 이렇게 그만 만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 또 다른 의견으로 그 상대의 여성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분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다 괜찮다 나는 지금 너를 너무 많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너가 나랑 전 여자친구를 투영해서 보는 것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못 잊는 것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거 다 해결이 될 거다 나 옆에서 기다려줄게 라고 얘기를 한다면 두 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친구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근데 이게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게 그건 여자친구분의 의견이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앞으로 만난다고 해서 본인이 그 감정이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만난다고 해서 향후에 감정이 생기질 않았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 여자친구분이 더 상처를 받으실 거거든요. 그걸 감수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저처럼 얘기한다면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저를 위해서 저는 만약에 저한테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분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저 스스로를 위해서 그냥 잘라낼 것 같아요. 네, 그냥 딱 선을 그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만약에 남자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네 옆에서 너가 아픈 거 다 괜찮으니까 나한테 있어라. 일단은 고맙죠.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조금 두 분과 의견이 왜 다른 이기심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제 옆에 누가 있어서 그게 조금 해소가 조금이라도 된다면 그리고 또 그 상대방도 이해를 해주겠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 미리의 사전에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나는 그러면 너를 계속 만나면서도 그 전 남자친구를 못 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너가 괜찮다고 하면 나는 그래 너가 계속 옆에 있어달라니 만나는 보는데 나도 장담은 할 수 없다. 하지만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나랑 너가 잘못된 사람은이라는 건 아니다. 내가 너무 전 남자친구를 못 잊는 그런 사람일 뿐인 거다 라고 얘기를 미리 해줄 것 같아요. 죄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보통 이렇게 들으면 그래 계속 같이 만나자 이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감수할 것 같은데 대부분 감수할 것 같아. 잘 없어요. 저는 원래 연애할 때 보통 희생과 이렇게 퍼주고 막 그런 스타일로 연애를 하는 편이어서 다 이렇게 헌신적인 연애를 좀 하는 편이어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저 같은 타입의 여성분들도 계실 거고 또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또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만나면 혼나요. 혼나요. 혼나. 누구한테 혼나요? 사람들한테 혼나죠. 네. 혼나요. 혼나요. 어디 한 사람만 좋아해도 모자를 파네. 좋아해주면 감사히 만나. 좋아해주면 감사하고 응? 감사하고 만나야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따라하세요? 카메라 감독님이 내 입을 따라하네. 안 됩니다. 좋아하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왜냐면은 사랑하지 않는데, 좋아하지 않는데 만나는 거 만약에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지 않다면 그만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딱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정해놓지 말고 진짜 정말 모르는 거잖아요. 정말 만나다 보면 이 사람이 좋아질 수도 있고 이렇게 못 잊는 감정이 그대로 이렇게 바뀌면서 이 사람도 옆에 계속 있어주는 모습이 고맙고 또 좋고 그런 옆에 있는 모습 같은 게 나에게 있어서 또 다른 새로운 자극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서로의 발전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저는 옆에서 있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생각나는 다른 사람이 없으면 저는 만나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신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노래가 생각나네요. 인형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을 거예요. 러브홀릭스는 그대 먼 곳만 보세요. 그대가 바로 여기 있는데 조금만 고개를 돌려도 날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그건 여자친구 입장에서 전 지금의 여자친구 입장에서 부른 노래가 될 것 같아요. 미리 저는 얘기를 미리 시작했을 것 같아요. 나 저는 그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나 지금 전 남자친구를 못 잊는 중이다. 근데도 괜찮으면 만나자. 그런데 만났다는 거는 어쨌든 이 사람도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만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미안함은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근데 이랬는데 전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야. 어떻게? 어떻게 그럼? 어떻게 왔어요? 아직 마음이 있는 연락이... 어떻게 왔어요는 뭐야? 어떻게 왔어요는 뭐야? 뭐라고 왔냐면 자니? 새벽 2시에? 그치. 나 옛날 생각 좀 난다. 아 근데 그거는 어떻게 헤어졌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조건이 달라지네? 그렇죠. 아 맞아요. 근데 미련이 있어. 일단 어떻게 헤어지는 것보다 좋게 헤어졌는데 미련이 있어. 새벽 2시 아니야. 왜냐면 2시는 너무 약간 그래. 그러니까 10시로 하자. 10시. 저녁 10시? 저녁 10시. 10시에 잔이가 아니라 뭐해? 정도로. 왜 심장이 두근거리죠? 아니. 뭐해로 온 거야. 뭐해. 아 10시야. 10시가 더 두근거리지. 왜냐면 2시보다 10시가 더 낫거든. 왜? 10시 저 지금 빠져드는 것 같아요. 나 지금 남자친구 있는데? 그치 남자친구 있는데 나 집 앞이야. 누구 집 앞? 니네 집 앞.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된겨? 남자친구 어떻게 그럼? 왜 저 되게 심장이 두근거리죠? 제 일인가 봐요? 이거 제 사연인가 봐요? 남자친구가 아니라 여자친구의 입장으로 이러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사연이분이 여자친구한테 전화 온다고 생각해봐요. 아 근데 사실 얼마나 나쁜 짓이야. 봐봐요. 저의 연애관은 저한테 물어보셨으니까 저의 연애관은 헤어진 전 남자친구는 남이에요. 아예 남이에요. 그래서 저는 헤어지자마자 미련이 있든 없든 번호부터 다 지워버리고 SNS 다 없애버리고 제가 연락할 수 있는 방도들을 다 없애버려요. 다시 만난 사람을 다시금 또 한 번 사랑하게 된다는 거는 좀 힘든 일일 것 같아서 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차단이 풀려서 연락이 왔어요. 그랬어도 저는 지금 남자친구가 있다면 미련이 있어도 보낼 것 같긴 해요. 그냥 밤 10시에 뭐 했는데? 네 그냥 집 앞인데? 미안 이렇게 와주는 건 부담스럽다 이렇게 묻는 거는. 그리고 나 남자친구 생겼어 앞으로 안 이랬으면 좋겠다 라고 선을 딱 그을 것 같긴 해요. 들었죠?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이건 그냥 미련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아 미련을 갖고 있는데도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미련을 갖고 거죠. 있어도 이렇게 적당히 정리가 되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고마움과 미안함을 갖고 맞아요. 마음이 없으면 딱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죠. 만약에 딱 전 여자친구가 지금 여자친구랑 잘 만나고 있는데 상상을 해봐요. 상상해봐요. 여자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여자친구가 있어 전 만나고 있는데 그렇게 마음은 없어. 근데 그렇게 마음은 없는데 전 여자친구가 밤 10시에 뭐해? 아니에요. 저 혼자 말하잖아. 아, 네, 차라리 현여친 네. 전 여자친구 밤 10시 10시가 됐죠. 저는 다 먹고 이제 좀 쉬고 좀 가을 바람도 살살살 불어오고 이게 봄이랑 봄바람 불어오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 점점점 이러고 왔어요. 그렇지. 일단 이렇게 왔어요. 그럼 답장 일단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연락이 왔는데 오빠 아니 본인이 그래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무조건 끊어낼 건데 근데 연락이 왔으니까 답장을 하긴 할 것 같아요. 아 왜 이런 거? 네 차갑게라도. 아 근데 미련이 있더라도 그 본인이 지금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끊어내야 하는 거예요. 솔직히 전 애인한테 미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끄덕내야죠, 당연히.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저는 좀 극단적이긴 한데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분이랑 관계도 잘 정리할 거고 뭐 전 여자친구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대신에 저는 만나서 확실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나는 너한테 미련이 없다고는 말을 못하겠다. 하지만 나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이러한 상황이니까 널 앞으로 다시는 만나줄 수 없다.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선택을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 일단은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분께 최선을 다하고 제일 좋은 시간들을 만들어 드린 다음에 그때도 마음이 안 생기면 둘 다 마음을 접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안함과 고마움을 가지고 평생 안고 사는 거죠. 속지 않은 마음으로. 지금 고맙다, 진짜 미안하고 고마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좀 그런 조언을 드립니다.